이제 느릿느릿 오죠. 이제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취득세 파트를 한번 마무리 짓자고요. 지난번에 취득세 어디까지 했어요? 납세, 의무자까지 했죠. 자, 몇 페이지예요, 여러분들? 자, 31쪽 취득시기. 찍혀 있어요? 자, 이 취득세는 취득 시기와 뭐를 헷갈리면 안 된다? 과세 표준. 이렇게 과세 표준.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은 글씨가 다르죠? 취득 시기가 뭐예요? 세 글자로 줄여서 뭐다? 취득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잔금 지급일.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까요? 취득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취득할 때 성립해서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취득은 소유권 취득이죠? 시기가 뭐다? 시기가 첫날. 취득하는 첫날. 왜 첫날이 결정이 돼야 된다? 60일 결정하려고. 그럼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다? 시기하면 안 돼요. 알아들었나요? 점수가 안 나와. 그냥 겸손하게 꾸준히 하면 60점 맞아요. 공부할 때 절대 시기하지 말자.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이거는 첫날이에요. 첫날. 첫날. 그러면 취득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취득 시기가 네 글자잖아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다?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요상. 요상이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대가 없이 취득하는 무상. 최초의 취득을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 이렇게 네 가지. 그럼 네 가지에 따라 취득일이 다 달라지겠죠? 그럼, 뭐만 정리하면 끝난다? 유상만. 유상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딱딱 떨어지니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유상도 몇 가지가 있다.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네. 그럼 1번이 번호는 없지만, 객관적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객관적은 취득일이 언제다? 항상 사실상. 절대 계약상을 안 씁니다. 사실상. 자, 그 다음. 일반적인 취득은 뭐만 쓴다? 계약상. 이렇게 딱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 다음. 연부 취득은 뭐만 쓴다? 사실상. 연부가 들어가야죠? 1번, 2번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전부 다 뭐다? 원칙, 원칙, 원칙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거, 일반적인 거, 연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요. 그럼 사실상으로 가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다섯 개. 다섯 개 찍혀 있죠? 국수 공판장. 국수 공판장은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만 쓴다. 왜 사실상만 쓸까요? 잔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사실상과 계약상이 똑같은 날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 있죠? 있잖아요. 근데 빨리 줄 수도 있고 늦게 줄 수도 있잖아요. 같은 날줄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용은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다섯 개는 언제나 사실상만 써요. 그래서 1번 국가, 2번 수입, 3번 공경매. 그래서 우리가 공경매로 취득하면 사후에서 뭐라 그래요? 공경매로 취득하면 사후에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 여러분들 몇 페이지예요? 지금 페이지 수가, 취득 시기가? 34페이지잖아요, 지금. 아까 몇 페이지라고 그랬어요? 헷갈리게 하지 말아요, 지금. 34페이지.
5개. 5개는 언제나 사실상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4번의 별표시 딱해요. 판결문. 이 판결문은 어떤 애만 맺어둔자. 확정된 판결문.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줘요. 화해 포기 이런 건 제외. 그래서 화해도 서로 합의한 거죠. 합의해서 조사를 끝나면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럼 합의한 조서는 뭐다? 제외. 그럼 제외하면 어디로 간다는 거다? 계약상으로 따지겠다 이거지. 화해 조서. 그럼 화해 조서는 속이잖아요. 그죠? 날짜를 늘릴 수도 있고, 그죠? 늦출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가격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잖아. 임의대로 합의한 거니까. 안 믿어준다. 사실상이 아닌 건 전부 계약상으로 갑니다. 5개요. 자, 그 다음. 이 계약상은 무슨 거래요? 대표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거래. 왜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만 인정할까요? 취득세를 빨리 거두려고. 그럼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를 들고 지자체 가서 신고하는 거죠? 계약서 들고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바로 공무원은 계약서에 찍혀있는 날짜를 보고 취득일을 결정합니다. 너 언제 줬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를 바로 인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아닌 건 전부 뭘로 따진다? 계약상. 다섯 가지가 아닌 것.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5월 21일이야. 실질은 5월 20일 줬어. 그럼 취득일은 언제예요? 취득일은 빠른 날짜가 아니라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이날. 국수공판장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조건 이날.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날.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 인정. 다섯 개는 무조건 이날. 오늘 며칠이에요? 5월 21일 지났네요. 그죠?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알죠? 이날 성인들은 다 알더라고. 성인들은 이날을 무슨 날인지 모르면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부부야. 부부이날이야. 부부이날. 달력이 있어. 이거 부부이날. 부부이날 달력에 딱 찍혀 있다고. 부부이날이에요. 오, 둘이가 하나 되는 날. 자, 목소리가 너무 크네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뭐다? 명시되지 않을 때, 불분명할 때.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을 정해줘야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없어. 신고서에. 그럼 너 언제 줬니? 이렇게 안 물어봐요. 잔금 지급일이 없다고요. 신고서에. 너 언제 줬니? 안 물어봐. 법에서 취득일을 만들어줘. 어떻게 만든다?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 경과되는 날이 취득일이다. 이 날이 뭐가 된다? 잔금 지급일이다. 이거지. 이렇게 계약일로부터 며칠 경과 60일 경과. 왜 60일이에요? 대부분 계약일로부터 여기까지는 두 달 정도면 잔금이 끝납니다. 두 달은 큰 달 작은 달 있죠?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이 날이 뭐다?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 시기. 다섯 글자로 뭐다? 잔금 지급일. 자, 그거네. 자, 그다음 이제 연부를 보라고요. 자, 연부 나왔다. 연부. 이거는 연부가 뭐다? 연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거죠? 연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연부. 그럼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2년 이상. 이거 어떤 년? 2년. 2년이잖아. 2년은 어떤 년이야? 사연이 많은 년 이렇게. 여자 조심해야 돼. 인생 살면서 알아들었나요? 남자는 여자 조심하고 여자는 남자 조심하고. 사연. 왜 사실상 붙어요? 이 연부 거래는 주로 누구로부터 취득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여기가 서구청인가요? 서구청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상만 쓴다. 개인 간에 이런 거래는 없어요. 그래서 서구청으로부터
5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5년. 계약서를 5년 써서 개인 간에는 없다고요, 이런 게. 짧은 시간 안에 주고받아. 그럼 계약서를 5년 쓰면 연분해요. 그죠? 그럼 1년에 얼마씩 주는 거야? 1년에 얼마씩? 1년에 얼마씩? 100억씩? 왜? 100억. 100억씩 주는 거야. 100억. 5년. 그럼 원칙은 언제 세금이 들어와? 5년하고 60일. 못 기다린다 이거지. 연불한 법을 만들어서 5번 냅니다. 5번. 이날을 뭐라 그런다? 사실상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일이 된다. 이게 연부요. 그럼 100억 속에는 통상적으로 뭐가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겠죠? 계약금도 들어있을 거 아니야. 계약금이 들어있으면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금액이 적을 때는 꼼수 부릴 수 있잖아요. 금액이 적을 때 얼마씩 써? 50만 원. 50만 원씩 계속 쓰잖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면세점. 세 글자로 면세점. 50만 원까지는 세금 없잖아. 세 글자로 50만 원 이하. 면세점이야, 면세점. 그럼 계속 세금이 없으니까 연부 따질 때 면세점은 연부 금액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뭐를 갖고 따진다? 총액을 갖고 따진다. 총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연부가 그 얘기예요. 자, 연부는 오른쪽 사연. 자, 그 다음 가운데 50만 원 여부 따질 때는 뭐를 갖고 따진다? 취득가액, 총액. 총액이 꼭 붙어야 돼요. 꼼수부리니까. 그래서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세 글자로 뭐다? 면세점. 제외. 제외. 포함하면 틀려요. 과세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유상은 몇 가지다? 세 가지. 딱 끝났네요. 원칙, 원칙, 원칙. 단, 등기가 빠를 때. 선등기죠?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간다? 등기등록일로 간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얘기잖아요. 사실상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 또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이에요. 그럼 전에 뭐했어? 등기를 했기 때문에 빠른 날 등기등록일. 그래서 둘중 비교해서 빠른 날이에요. 비교할 때는 어떻게 비교해? 1번과 등기랑 비교하고, 2번과 등기랑 비교하고, 3번과 등기랑 비교하는 거예요. 뭉퉁거려서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따로따로 비교하는 거예요. 막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뭐다? 시기하지 말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세법은 비교해서 빠른 날이다. 자, 그럼 다 끝났네, 이제. 취득 시기는. 이제 읽어보면 돼요. 딱딱 떨어져. 읽어보면 돼. 유상만 딱 정리하면. 자,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밑에 까만 거. 자,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포인트가 뭐다? 계약 해제. 나가리 시켰잖아요. 그럼 계약 해제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해야 됩니다. 60일. 그래도 위에도 60일, 밑에도 60일, 30일 안 써요. 그리고 입으로만 떠들면 안 되죠? 계약서 등으로 입증하라. 그럼 입증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틀려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후 그러면 취득세 납부한 거예요. 아니하고 60일.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뭘로 간다? 무상. 자, 무상은 뭐를 얘기해요? 증여. 이 무상은 특징이 뭐다? 상대방은 안 따져요. 이 유상은 상대방을 세 가지로 나눠서 따져요. 유상은. 그러나 무상은 상대방은 안 따진다. 자, 뭐다? 계약일. 계약일. 왜 계약일이야? 취득세는 법률행위죠? 계약일이 취득일이야.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잖아요. 그냥 계약일. 절대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를 물어볼 때는 증여받은 날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취득일이 있어요. 그래서 증여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랑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계약일.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단, 계약일 전에. 전자가 들어갔네. 그럼 등기할 때는 역시 등기등록일이고. 그리고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상속개시일. 유증은 유증개시일. 둘다 공통사항은 뭐다?
사망일입니다. 둘 다. 그래서 무상하면 뭐와 똑같은 용어다? 징여. 똑같은 거요. 무상. 유상과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원시, 최초의 취득이죠? 최초의 취득. 자, 건축물. 자, 건축계수. 읽어보면 돼. 건축계수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이 법조문이에요. 중 빠른 날. 과로는 심심할 때 읽어보고. 포인트가 뭐다? 중 빠른 날. 아, 사실상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라고요? 자, 그 다음 환지처분 소유권 이전. 뭔 뜻이에요? 앞에 적어요. 건축한 주택. 최초로 건축했어요.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은 무슨 법이에요? 도시개발법. 환지처분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를 처분받았다. 뭘로? 주택을.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뭐다?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뭐를?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 받았다는 얘기예요.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 처분 받고, 그러면 세법은 뭐다?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읽어보면 되잖아요. 환지 처분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 다음 날을 쓰는 거는 세법도 똑같이 써. 출제는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받았으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포인트는 뭐다? 역시 중빠른 날. 중빠른 날의 중빠른 날. 중빠른 날이 법조문이다. 중빠른 날. 그 다음 비조합원용 토지 나와 있죠? 자, 비조합원용 토지는 일반 분양분이에요. 그래도 토지입니다. 이거 토지. 이번에는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걸로 봐. 조합, 토지. 그럼 조합은 1번 주택조합. 무슨 법이다? 주택법. 주택법에 의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럼 그 땅은 역시 공법용어. 주택법은 공법용어가 뭐다? 나왔잖아. 사용검사를 받은 날. 그 다음 재건축이죠? 그럼 재건축은 정비법이잖아요. 그럼 공법용어가 뭐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뭐가 붙어야 돼? 다음 날. 그래도 공법에서 다음 날이 붙는 거는 세법에서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한다. 여러분들이 가장 용어 잘하는 거 공법 용어잖아요, 이거. 환지 처분은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공법 용어. 혼자 떠드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안 물어볼게요. 그 다음 매립 관측. 매립 관측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공사 준공 인가일. 인가 받으면 취득 행위로 봐요. 그리고 옆에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 빠른 날.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져. 전에 뭐 했어요? 사용. 그러니까 사실상 사용일이다. 그리고 시효 취득은 별 하나 딱 붙이고, 취득세는 행위세예요. 법률 행위. 그래서 남의 부동산을 함부로 20년 동안 점유하죠? 그럼 20년이 되면은 취득 행위로 봐요. 그래서 시효가 완성된 날. 그러나 양도세는 팔아먹을 때는 과거로 돌아가요. 양도소득세는 점유 개시일. 그래서 시효 취득은 취득세는 20년이 되는 날 행위가 일어난 걸로 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뭐라고 쓴다고요? 점유 개시일로 쓴다. 아, 시효 취득은 취득세와 양도세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4번은 의제. 간접 취득이래. 자, 간접 취득도 뭐다? 중빠른 날. 아, 읽어보면 돼. 중빠른 날. 근데 예외를 물어볼 때는 항상 단서 조항이 붙어야 돼요. 예외를 물어볼 때는. 그래서 토지의 지목 변경 이전에 뭐한 거야? 임시 사용? 사용했잖아. 그럼 사실상 사용일로 바뀌고.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항상 뒤에가 답이다. 자, 그 다음 5번은 별 하나. 이혼했네. 재산분할. 재산분할. 취득세 내야죠? 재산분할. 어떻게?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바로 이거는 등기일로 가. 뭔 뜻이에요? 취득세를 60일까지 내라는 뜻이 아니라
등기 접수할 때까지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등기일로 가는 거는 이해 딱 하나입니다. 취득일이 등기일이다. 이 뜻은 뭐다? 등기 칠 때까지 취득세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60일 신경 쓰지 말라 이거지. 아, 등기일이면 등기 칠 때 뭐를 내야 등기 접수를 받아줘요? 취득세 납부. 언제까지 납부하라고요? 접수하는 날까지, 전까지. 60일 안 써. 자, 끝났네.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럼 뭐만 알면 돼? 뭐만 알면 돼요? 유상만. 하나, 둘, 셋. 유상만. 나머지는 뭐다? 시간을 두고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유상만 딱 정리하면 된다. 자, 넘어가죠. 자, 36페이지 땅 넘어가면 밑에 박스 나왔네. 별표지. 취득세, 양도세 비교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지금 뭐 끝났어? 취득세. 취득세는 일반적인 경우는 개인은 무조건 계약서. 불분명할 때는 명시대전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등기등록일이 빠르면 등기등록일. 국수공판장은 언제나 사실상. 그러나 오른쪽 양도세는 계약서를 절대 안 써요. 속이니까. 양도세는 계약서를 안 써요. 양도세는 언제나 뭐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 양도세는 계약서를 안 쓴다고요. 왜 취득세는 계약서를 써?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를 들고 신고하니까. 그러나 양도세는 계약상 안 써요. 이렇게 비교할 줄 알아야 세법 전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뭐에 충실하라? 취득세. 취득세. 연부는 취득세만 보라고요. 사연.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일. 그러나 양도세를 물어볼 때는 증여받은 날. 이렇게 다르잖아. 그래도 포인트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다음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건축은 원래 똑같은데 취득세, 양도세 법이 다르니까 이렇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는 원칙이 뭐다? 중빠른 날. 원칙이 중빠른 날. 중빠른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임시사용 승인일이고 원칙이 중빠른 날. 자, 그 다음 시효 취득. 20년이 되는 날. 시효 완성일. 양도세는 과거로 돌아가요. 점유개시일. 자, 이렇게 해서 취득시기가 끝났네요. 그럼 취득시기. 그럼 취득시기를 뭐라 그래요? 취득한 날 뭐가 결정돼? 취득 가액이 결정돼요. 날짜가 결정되면 취득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가격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취득 가격을 갖고 이제 세금 계산하죠? 그래서 37페이지 이제 7번 과세 표준. 그래서 이번에 출제 예상이 과세 표준이에요. 출제 예상이 과세 표준이라고요. 취득세 파트에서. 자, 그럼 취득가액. 이것도 똑같잖아.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 이해만, 유상만 정리하면 끝나. 유상만. 그래도 이것도 뭐다? 1번, 2번, 3번. 나머지 무상 원시 간주는 읽어보면 끝나요. 그래서 항상 취득 시기든 과세 표준이든 유상만 정리하면 끝나요. 거기 세 가지 나와 있죠? 자, 칠판 한번 봐요. 그럼 취득가액은 기다린다, 신고한다. 원칙, 스스로 알아서 계약서를 들고 신고합니다.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한다. 그럼 연부로 취득하면 항상 바풀 때기 뭐가 떠라가 연부금액을 신고합니다. 근데 이 연부금액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예를 신고한다? 연부금액, 과로. 매회. 총하면 안 돼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이거. 매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매회. 총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매회. 매회자 찾았어요? 그리고 계약 보증금이 있다면 당연히 연부금액에 포함하겠죠? 나간 돈이니까. 그 다음 예외는 뭐다? 예외는 정부 결정가액,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공시가격. 자, 여기 보세요. 신고하세요. 개인 간의 거래. 신고하세요. 그 대신 막 신고하지 마세요. 시가표준액 이상 신고하세요. 시가표준액 밑으로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뭐다? 항상 큰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1번 신고가액, 2번 시가표준액. 어떨 때? 요약집 봐야죠.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다. 이건 무신고. 무신고했을 때도 표시가 없잖아. 무신고를 얘기하는 거야, 무신고. 또 하나는 뭐다? 또 하나는 상속증여. 상속증여는 거래가액이 제로잖아. 그래서 시가표준액, 상속증여도 표시가 없잖아요. 제로니까.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합니다. 금액을 적고 들어가면 둘중큰 걸로 비교하고. 그 다음 2번.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 크다 하면 안 돼요. 적으니까 시가표준액.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개인은. 포인트가 뭐다? 적게. 그럼 이해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계산해 놓고 타법에서 불이익을 주죠. 무신고하거나 다운 계약서를 써서 적게 신고하면 이해를 과표로 해 놓고 과태료를 부과시켜 버립니다. 취득세 최대 3배까지. 세금은 이렇게 한다 이거지. 돈을 빨리 걷어야 되니까. 나중에 엉터리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비교한다. 칠판 보여요. 자, 그다음 특례. 특례가 뭐가 있어요? 비교 안 하는 거.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비교 안 하는 거. 몇 개? 6개. 딱 6개. 이해는 뭐다? 시가표준액 상관없다.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몇 개가 있어? 저기 5개에다가, 이거 5개죠? 5개에다가 국수공판장은 날짜도 믿어주지만 뭐도 믿어준다? 가격도 믿어줘. 그럼 6개. 국수공판장. 뭐가 하나가 끼어든다? 검증. 검증. 검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합니다. 6개. 그래서 6개 딱 적혀 있잖아요. 국수공판장 검증.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의해 확정된 것만 믿어줘요. 포기, 화해는 안 믿어줘요. 제외. 그럼 제외.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여기서 제외하니까 항상 둘중 비교해서 무슨 금액으로 간다? 큰 금액으로. 항상 원리가 6개는 그대로. 나머지는 둘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큰 금액. 그래서 6번 나왔네. 자동차 이런 거는 보지 말고 밑줄은 보지 마세요. 자, 6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포인트가 뭐다? 검증. 검증 받았잖아. 검증.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 이 검증이 이번에 출제되는 거예요. 그럼 취득일을 물어볼 때는 어디로 가? 검증은. 검증은 어디로 가? 다섯 개가 아니잖아요. 검증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따져요.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자, 여기 보자고요. 검증. 누가 해줘요? 누가 검증 절차를 마치나요? 중개업자가 개인 간에 거래했을 때는 내 계약서를 들고 중개업자가 지자체로 가죠? 며칠 이내에 가는 거예요, 지자체로. 검증 절차. 물건 소재지. 며칠 이내 검증 절차를 마쳐야 돼요? 60일 아니에요? 네? 60일. 검증 절차를 마치면 공무원이 뭐죠? 신고 필증을 즉시 발급합니다. 즉시 발급해. 그럼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즉시 발급하는 서류는 몇 개가 있어요? 중개사법에서.
즉시 발급하는 서류. 즉시 발급. 이거 즉시 발급해. 신고 필증. 중개사법에서 내가 옛날 배울 때는 10가지가 조금 넘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 즉시 발급하는 서류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거를 딱 정리해야 돼. 중개사법은 알아들었나요? 잘 되죠, 중개사법. 점수 따기 제일 좋잖아. 그러니까 잘 아세요. 자, 세법만 알아요. 자, 검증카잖아. 그럼 여기 뭐가 찍혀 있어? 취득일. 취득일이 찍혀 있잖아요. 계약금증동금 잔금. 취득일 5월 21일. 그 다음 뭐도 찍혀 있어? 취득가격. 취득가격이 찍혀 있잖아. 계약금증동금 잔금. 알아들었나요? 5억. 그럼 취득가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 과세표준. 그럼 이거는 뭐를 믿어준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믿어줘. 이렇게 5억을 거래했습니다. 그럼 5억 갖고 세금 계산해요.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취득일은 뭐를 믿어주고 이건 뭐 갖고 가는 거야? 내 계약서. 계약서 갖고 검증받잖아. 그럼 취득일은 뭐다? 계약서로 인정해. 계약상 잔금지급일. 왜 취득일은 계약상이다?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검증은 개인 간의 거래예요. 그래서 검증은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계약서를 그대로 믿어줘. 그리고 취득가액 5억도 그대로 믿어준다. 5억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5월 21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상 끝났네. 할 게 없네. 그럼 유상은 원칙이 뭐다? 6개.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 이게 결론이에요. 아이고, 독수리 육형제라도 알고 시험장에 가라고요. 올해 자격증 못하면 5년 걸려요. 이 중개사는요, 공부 잘못하면 3수능 기본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67%가 3수생이에요. 3수 때 이제 자격증을 못 딴다. 이제 5수는 금방 봐. 다 알지. 3년만 중개사 공부해봐. 박사가 돼요. 그래서 다 안다 이거지. 그럼 4수째 시험 보면 또 점수가 안 나와. 자기도 모르게 다 아는 것 같지만 시험장에 가면 떨어요. 인간이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안 하다가 3년 공부했으면 슬슬 해도 되죠? 근데 요즘은 슬슬 공부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죠? 머리 싸매고 해야 돼. 그래도 공부할 때는 시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거 비교하지 말자.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어디 갔어 이거. 여섯 개가 아닌 건 그대로.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 그래서 일단은 2위와 뜻은 뭐다. 자격증 따는 게 1순위잖아요. 그죠? 따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자관 따면 끝나는 거야. 오지랖이 넓으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자, 넘어가죠. 자, 38쪽. 저기 저 어디야? 경기도 화정 가면 아줌마 5명이 있어. 오지랖이 넓어. 거기는 제3심 신도시가 생기는 쪽 아니에요. 막 농사 짓는 사람도 와. 고구마 이렇게 들고 가방 속에. 나는 책인 줄 알았어. 고구마 삶고 감자 삶고 계절마다 달라. 먹으러 오는 거예요. 이제 건강해져. 칠수 한 번이야. 칠수. 7년째래. 설립일로부터 지금 7년째 하는 거야. 그래도 옮겨도 안 돼. 먹는 거에 그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의지력 하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실수하는 사람이 20%예요. 대한민국에. 끈기 하나 좋아. 그래서 그 아줌마는 이혼도 안 하잖아. 끈기로 버티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뭐 끝났다. 유상. 유상. 그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잖아. 자, 읽어보자고요. 38쪽. 꼭대기. 자, 간주취득. 간주취득. 자, 지목변경은 별 하나 딱 붙여. 지목변경. 이번에 나올 차례예요. 지목변경. 임야를. 임야를 예를 들어서 대로 지목변경합니다. 지목변경. 지목변경했어요. 지목변경했다. 임야를. 그래서 1억짜리야. 지목변경하니까 땅값이 5배가 뛰었다. 5억. 그럼 지목변경하면 뭐를 과표로 한다? 증가한가요?
증가한 가액이 얼마다? 4억. 자, 그럼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 뭐가 투입되나요? 소요된 비용. 소요된 비용이 투입되죠. 자, 소요된 비용이 5천만 원이야. 그럼 이 증가한 가액은 누구의 과세 표준이다? 개인.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개인이에요. 그러나 법인이 지목 변경하죠? 법인은 뭐다? 입증하면 5천만 원이 과표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입증하면 그 비용. 법인장부,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은 그 비용. 그 비용을 뭐라 그런다? 소요된 비용. 5천만 원이 5천만 원.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봐. 땅값 5배 올랐죠? 개인은 대. 공급 목적으로 봐. 세금이 싸. 소요된 비용. 개인은 땅값이 5배 뛰었잖아요? 증가한 가액.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쉽게 나올 때는 이렇게 물어봐. 근데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럼 증가한 가액이 뭐냐? 증가한 가액은 거래 가액이 없죠? 지목 변경하면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래. 그거 신고하는 거야, 그냥. 증가한 가액, 확실치 하잖아요. 이거는 거래 가액이 아니라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면 정부는 뭐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갖고 취득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한 가액은 시가표준액 증가액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법조문은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뺀 가액을 뭐라 그런다? 증가한 가액, 차액을 얘기합니다. 미니 강의가 별 하나 딱 붙이고요. 미니 강의. 미니 강의가 그 얘기잖아요.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뭐를 얘기한다?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기를 기준으로 두 번째 밑줄 긋고 지목 변경 이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시는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뺀 가액, 합한 가액 하면 안 돼요. 뺀 가액이 증가한 가액이다. 또는 뺀 가액을 두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차액, 차액, 차액. 시가표준액 차액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지목 변경만 개인, 법인 구분하면 끝나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이에요. 종료 변경 증가한 가액.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만큼 과세하고 신경뚝.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신재축은 처음으로 짓는 것. 천재지변, 멸실, 다시 짓는 것. 소요된 비용. 중축 등은 다 증가한 가액. 그럼 여기에서 소요된 비용을 쓰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신재축. 신재축. 그리고 지목 변경 법인이.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이에요. 자, 그 다음. 오랜만에 안 까먹는 거 나왔네요. 이거 용어 안 까먹는 거 오랜만에. 세법도 가끔가다 이렇게 안 까먹는 거 나와요. 용어. 자, 박스. 자, 토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다?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공동주택은 통합 합쳐서 발표하죠. 공동주택가액. 단독주택도 통합 합쳐서 발표해요. 시세에. 7, 80% 수준으로 이 세 가지가 밑줄 그은 거 시가표준액.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네 글자로 줄여서 공시가격.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시가표준액. 오랜만에 아는 거 나오니까 반갑죠? 자, 그 다음. 자, 중간은 필요 없고요. 세 번째 칸, 토지주택 외에 건축물, 학원 건물 이런 거. 자, 복잡하잖아.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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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중요한 거는 밑줄 그은 거. 학원 건물, 주택 외에 건축물, 상가 이런 거. 밑줄 그은 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다. 이거지.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만 알면 돼.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또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네. 가끔가다 아는 거 나와요. 양괄호 3번. 뭐가 나왔어요? 법인이 아닌 자 건축.
법인이 아닌 자가 뭐예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 개인이 뭐 했다는 거야? 건축. 또는 뭐 했다? 대수선. 대수선 했잖아. 그러면 취득가액 중몇 프로 넘게 증명하면 믿어주겠다? 90% 넘게. 이거는 숫자 갖고 출제해요. 100분의 90. 그러면 믿어주겠다 이거지. 가장 잘하는 거 90. 이거. 법인이 아닌 자가 누구다? 개인. 개인이 뭐 하는 거야? 건축. 어디 가서 건축하는 거야? 대구 가서. 개인이 건축하잖아. 어디 가서? 대구 가서. 구. 대파리 하면 틀려요. 대구. 이거 믿어주는 거. 자, 넘어가죠. 그럼 90% 넘게 입증해야죠. 박스 나왔잖아. 공사를 1번 누구에게 맡겼어? 법인에게. 공사를 법인에게 맡기면 법인 장부로 돈 나간 거를 증명해야 돼요. 꼭대기. 그 다음 2번은 공사를 누구에게 맡겼어? 개인에게. 그럼 개인에게 맡기면 법인 장부가 없죠? 세금 계산서로 입증하고. 그 다음 3번은 이제 건물이 완공되면 등기 쳐야죠? 그럼 채권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국민주택 채권.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팔면 손해나죠? 이런 매각 차손. 그래서 취득가액 중 1번, 2번, 3번을 합쳐서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넘게. 그 다음 양과로 4번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딱 머릿속에 뭐가 정리돼야 돼? 이거 6개. 이거 6개만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해요. 나머지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 안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한다고요. 박스, 증여 기부. 거래 사실상 취득가액 쓸수 없죠? 증여 기부는 시가 표준액을 쓰는 거야. 신고하고 들어가면 둘 중 큰 걸로 쓰고 이런 거. 화해조서, 공정증서, 검인계약서. 이건 계약서예요, 이거. 이런 거는 인정 안 한다. 인정하는 계약서는 뭐야? 검증받은 경우. 검증받는 거는 이거 계약서가 아니에요. 검증받은 거래만 믿어주는 겁니다. 이런 계약서들은 짜고 쓸 수 있으므로. 자, 그 다음 5번에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취득가액의 범위. 취득가액의 범위 나와 있죠? 자, 밑줄 그은 게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그럼 여기 보자고.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다? 직접 나간 돈이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직접 비용. 직접 나간 돈. 직접 비용. 여기에다가 뭐를 더한다? 간접 비용. 간접 비용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취득 가격. 직접 나간 돈이 직접 비용이고. 부대 비용이 뭐다? 간접 비용. 그럼 시험은 이제 뭐가 나와 이제? 간접 비용의 포함 여부를 구분해야 돼, 이거를. 자, 옆에 나왔다. 뭐라고 나왔다? 다만 취득 가격의 범위가 뭐라고요? 직접 비용 플러스 간접 비용 합계액. 자, 다만 취득 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을 때에는 뭐가 취득 가액이다? 할인된 금액. 할인된 금액이라고 그래야 돼요. 포인트가 뭐다? 일시급. 자, 여기 보자고요. 분양가. 분양가가 3억이에요. 미분양이 일어나. 미분양이 일어나면 할인치죠? 할인쳤어. 10%. 3천만 원. 할인쳤다고요. 그럼 할인된 금액은 얼마일까요? 할인된 금액은 2억 7천. 그럼 취득가액은 돈이 나간 거죠? 이해가 취득가액이다 이거지. 할인된 금액. 중요한 거는 뭐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없어요. 뭘로 줘야 된다? 일시급으로. 한 방에. 한 방. 이런 거잘 구입해도 돈이 돼요. 그죠? 평택이 지금 입주 폭탄이잖아. 분양이 다음 달이야.
근데 10% DC에서 팔아요. 10% DC에서. 먼저 입주한 분들은 뭐다? 먼저 입주한 분들은 2억 7천에 분양받은 거예요. 아, 3억이 알아들었나요? 그럼 나중에 산 사람들은 뭐다? 10% DC에서 팔았죠? 돈이 덜 나갔잖아. 난리 나요. 그죠? 그럼 지금 팔면 어떻게 돼? 지금 팔면은 무피로 팔아. 무피. 그럼 얼마 받는 거야? 3억. 그래도 얼마 벌어? 3천만 원 벌시. 잘못 샀다가는 전월세도 안 나가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할 때는 입지가 1순위입니다. 입지. 돈이 돈을 버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은 이런 걸 열채사, 열채. 알아들었나요? 열채면 얼마야? 2억, 2억이니까 20매덕이 되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1년 딱 지나면 한 채당 3천만 원씩 벌죠?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여러분들은 이런 거 구입하면 안 돼요. 큰일 난다고요. 지금도 평택 가면 뭐다? 마피아, 계약금 포기, 또 뭐를 포기도 해? 확장비 포기. 알아들었나요? 1군 아파트.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 거는 딱그 동네 가서 4년만 살면은 확실히 재테크를 할 수가 있어. 그럼 아무 데나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재테크는.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돌아간다? 취득가격의 범위. 자, 박스, 별딱 붙여야 돼요. 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 왜 포함해요? 취득과 관련이 있으니까 포함합니다. 오른쪽은? 오른쪽은 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일까요?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상식이 뭐다? 취득과 관련이 있으면 포함. 관련이 없으면 제외. 자, 그럼 1번. 건설할 때. 건설할 때, 취득할 때, 건설할 때 뭐가 필요해? 자금. 자금이 필요하잖아. 건설할 때, 취득할 때 필요하죠? 돈 빌려줬잖아. 그럼 이자, 금융비용은 무조건 원가에 포함.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니까, 취득할 때. 그 다음 2번.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할부, 연부. 이거는 법인 취득.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니까 포함을 해줍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은 제외. 그래서 2번은 법인 취득과 개인 취득을 구분해야 돼요. 법인은 왜 포함해? 장부로 증명하니까. 개인은 증명을 못하죠?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그럼 포함하는 게 좋을까요? 제외하는 게 좋을까요? 취득세 계산할 때 포함하면 취득세가 많이 나와요. 제외하면 적게 나오고, 그러나 파는 거를 생각한다면 양도세가 더 줄어들어. 보편적으로 포함하는 게 좋아요. 취득세는 조금 더 내더라도. 자, 그다음 3번.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쭉 나와 있죠? 포인트는 뭐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 법에서 의무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죠?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니까 돈이 나가는 겁니다. 돈이 나가는 거 취득에 필요하죠? 자, 그다음 4번. 4번은 왜 더할까요?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용역비, 수수료, 컨설팅 비용 이런 거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이제 제외되는 거. 왜 제외될까요? 취득에 필요 없는 거니까. 오른쪽 1번. 판매를 위한. 취득을 위한 게 아니잖아. 판매를 위한 거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죠. 대표적으로 광고 선전비. 취득가액하고 관련이 없다. 그 다음 2번. 전기가스. 전기가스는 취득할 때 필요 없죠? 전기가스는 언제 사용하는 거야? 취득 후 이용자가 분담하죠? 이거는 취득할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전기가스는 취득 후 돈이 나가는 거라고요. 자, 그다음 3번. 자, 3번은 왜 제외할까요? 취득 물건과는 별개니까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왜 제외한다?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자, 그다음 넘어가죠. 자, 또 박스 나왔어요. 자,
포함되는 거. 1번, 5번. 5번 나와 있죠? 자, 조건 부담금과 채무인쇄액은 왜 포함할까요?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약정한 거니까 채무 인수하기로 해서 계약서를 썼죠? 약정한 거니까 갚아야 하잖아. 돈이 나가는 거. 약정한 거니까 돈이 나간 거예요. 이런 경우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대출이 있는 거야. 그거를 떠안아서 갚아주기로 하고 약정하면 돈이 나가는 거. 자, 그 다음 6번. 똑같잖아요. 매각 차서. 손해나는 거. 이것도 돈이 나간 걸로 봐요. 자, 7번 별 딱 붙여요. 7번. 이거 개정법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이것도.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중개 보수.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중개 보수. 왜 개인은 제외할까요? 취득세를 줄여주겠다, 이거지. 취득세를 줄여주겠다. 어차피 팔아먹을 때 중개보수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줘. 팔아먹을 때 중개보수 영수증 갖고 가면 포함해줘요. 그럼 취득세에서 포함하고 뭐다? 양도세에도 포함하니까 좀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개인은 제외. 그럼 취득세가 줄어들었잖아. 제외하더라도 팔아먹을 때는 뭐다? 포함해서 경비로 빼줘요. 중개보수는 취득세를 줄여주기 위한 제도예요. 신고하면 취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7번과 2번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앞에 2번, 7번은 개인 법인을 반드시 구분하자. 2번, 7번. 2번, 7번은 법인 취득, 개인 취득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할까요?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해요?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으니까. 자, 그 다음 5번. 위 1에서 4까지 준하는 비용.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만 적어요. 할인액. 할인액은 제외.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할인액이라고 적으라고요. 세 글자로 할인액. 세 글자는 싫어. 네 글자로 적으면 뭘로 적어야 돼? 할인 금액. 네 글자 싫어. 여섯 글자로 적으면. 여섯 글자로 적으면 할인 받은 금액.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뭐 손가락으로 쉬는 거야. 쪽팔리게 지금 어른이 돼갖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첫째 시간 뭐 끝났어요? 자, 칠판 주목하세요. 뭐 끝났냐고요? 취득 시기. 자, 집중하세요. 잔금 지급일 기준인데 사실로 따지는 거는 독수리 5형제밖에 없다. 이거를 뺀 나머지는 계약서를 인정한다. 그 다음 연부는 사연이죠? 사실상만 쓴다. 이유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함으로 그리고 공통은 따로따로 비교해서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세표준도 뭐만 정리하면 된다? 요상. 원칙은 신고하라. 예외는 시가표준액. 언제나 객관적인 거 여섯 개는 그대로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이에는 비교한다, 안 한다? 비교 안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일편단심. 나머지는 비교하는 거야. 비교해서 둘 중 큰 걸로 간다. 이건 일편단심 민들레. 언제나 사실상만. 이쪽은 인생을 비교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요. 이쪽. 자, 그 다음 이번에 되는 게 뭐다? 지목변경. 개인은 투기 목적. 4억. 증가한 거 얘기죠? 개인은 공급 목적이니까 세금이 싸. 소요된 비용. 그럼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죠?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차액, 뺀 가액이에요. 뺀 가액.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자.